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한 학기 성경 개관을 놓고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이 살필 때 은혜를 주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점금과 같은 그러한 주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참여한 종들 위로하시고 힘 주시길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개관 시간에 있고요. 우리는 네 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개관에 대해서 이번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공간, 공간은 배경이라 하거든요. 3번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 개의 주제를 말했고 이 공간과 시간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그냥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과 시간을 이해하는 그러한 훈련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지식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간과 시간에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현재 내가 있는 공간과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러한 이해 방식도 유사한 방식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고, 이제 우리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좀 재밌는 것은 본래 우리 500년 전에 교회에서는 성경 하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에 오면서 이런 것을 신약과 신구약 성경 이렇게 워딩이 바뀐 점도 있습니다. 원래는 구신약 성경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 공부할 때는 구약을 먼저 하고 신약을 나중에 하니까 우리의 말도 구약과 신약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좀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그 아주 기본적인 도서 이걸 하셨으면 성경 파노라마, 이것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덟 개의 기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여덟 개의 기둥은 뭡니까? 구약의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여기서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여덟 개로 배열하는 것이 우리들이 성경을 배열하는 아주 기본적인 도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은 무엇입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 그런데 이것은 이 여덟 개의 구분은 지식이란 말입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들이, 저도 이 성경 66권, 그 다음에 66권 1189, 3927, 1189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66권은 계시거든요. 그러나 3927, 1189는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가 50장이다, 출애굽기가 40장이다, 이건 계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요, 성경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 장절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절 구분을 없이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훈련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장절은
우리를 돕는 도구, 16세기에 구체화된 그러한 산물이지 계시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장절과 이 동그라미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성경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시적으로 이거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성경 1189까지 장절 절수까지는 거의 일치하는데 그 어휘 숫자는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 영어 번역의 어휘 숫자하고 우리 한국 번역의 어휘 숫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어휘 숫자까지 다 같아야 아주 좋은 성경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1대1 대칭이 되는데 성경은 1대1 대칭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원어를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원어 성경과 번역 성경의 단어가 1대1로 대칭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서는 될수 있는 대로 1대1 대칭 언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말 성경도 대한 기독교 서해에 나온 것은 조그마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원문에 없는 것을 번역할 때 거기다 끼워 넣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든 성경 편집에서 그 조그마한 단어를 표기해 달라고 저는 요구를 하는 사람인데, 성경 번역 출판하시는 출판사에서 그 조그마한 단어를 정상적인 단어로 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성경을 볼때 이것을 번역할 때 끼워 넣었다는 것을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출판사에서는 성경을 할때 대한 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것처럼 조그마한 말은 반드시 조그만하게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성경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할 때는 단어를 1대1로 매칭해서 번역하는 문자적 번역이 가장 안전하죠. 그래서 성경은 의미 번역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개인들은 의미 번역을 할수 있죠. 그럼 우리들이 예배당에 사용하는 번역은 의미 번역을 하면 좀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계시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와 지식, 우리들의 합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여덟 개로 나누는 것은 인간의 합의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배열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배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배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서, 역사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서신서 이 배열을 떠나서 성경 개론을 말씀하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두가 사용한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절대 지식이 아니고 선택 지식이다. 성경은 절대 지식이다. 이두 개의 가치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이러한 훈련이 잘 돼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더 유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서란 말이 상당히 저한테는 좀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된줄 아시죠? 매튜, 마가, 룩, 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음이 안 붙어 있어요. 어떤 데는 복음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이 안 붙어 있는 성경이 많죠. 원문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마태가 쓴 복음서 이러한 복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그 성경을 복음서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들이 마치 복음이 이 복음서에만 있는 것처럼 약간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복음은 성경 전체가 복음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있는 이 성경을 제한적으로 복음서에만 예수님을 말씀하신다, 증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66권의 주제를 약간 빗나가게 하는 그러한 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복음서라 했을 때, 이 복음서, 이것도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고, 간략하게 만드는 훈련의 하나의 기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이 모세 오경만큼은 이제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오늘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데요. 모세 오경은 계시고 이제 절대적인 지식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는 우리들은 이제 모세 오경 혹은 오경 또 혹은 토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 모세 오경입니다. 이 모세 오경이 성경 66권의 원천적 소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중요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66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것은 가벼운 지식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그 무거운 지식이고 투쟁을 하면서 얻어낸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루터가 야고보서를 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해서 루터에게 66권의 정경성이 약하지 않느냐 이러한 비평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66권의 지식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할 때 그 시발자가 루터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정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쓰는 종파는 칼빈파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례교도 이 66권이라는 지식을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에 근간을 세운 사역자는 루터라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왜 이렇게 했었겠어요? 우리가 95개조에서 면제부라고 하셨잖아요. 이 면제부, 죽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성자가 성도들에게 공효를 끼치는 것, 이러한 교리들이 중세교회에 있었는데 이 교회의 가르침을 개혁하기 시작한 구체적인 위인이 루터라고 봐야 되죠. 우리 프랑스에 있는 왈도파나 체코에 있는 주안 후스 이러한 분들도 개혁전 종교 개혁자들인데요. 이분들도 열심히 개혁 운동을 했지만 루터가 아주 강력하게 사회를 선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루터는 성경 본문으로 교회가 이러한 가르침을 했다라는 것을 안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터 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외경은 제외하고 그러면 더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다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마 루터 시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성경이 야고보서 그리고 에스더서, 아가서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 이 정경 목록에서 루터 때 한번 빼도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아가서가 빠질 만한 이유도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또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성경은 정경성을 의심받는 하나의 사물이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와 함께 유다서도 상당히 흔들리는 성경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외경 인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경화할 것이냐 이러한 갈등 속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66권이 합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6권이 합의된 후에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합의를 처음 만드는 루터는 이것을 새로 세팅해야 되니까 우리가 66권을 만들 것이냐, 60권을 만들 것이냐, 이러한 갈등은 루터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칼빈에 와서는 이 66권이 확정되고 이 66권으로 정경을 삼아야 한다, 이러한 것이 이제 확정되었고, 이러한 무드가 이제 개신교에는 정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우리 개신교 중에서 성공해 영국 국교회는 외경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이고, 루터파도 외경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칼빈파만 외경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외경은 일반 도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역사책이다 이 말이죠. 영적 유익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또 이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역사의 오묘함을 깨달으면 그 영적 유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유익이 없다는 것은 일단 설교 시간에 본문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고, 둘째, 그것의 권위와 이 계시적 권위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훈련들을 잘 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6권의 지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하는 것은,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루터는 정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매우 적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루터는 이 정경을 그때는 70몇 권, 지금 천주교는 73권인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 77권일 겁니다. 77권에서 이것을 몇 권으로 줄여야 될 것이냐, 연구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뺄 것이냐, 늘 것이냐, 이렇게 갈등한 것이지, 결정된 뒤에 의심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구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정통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다음에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런데 이것이 왜 정통적일까요? 우리 크리스천은 본래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천년 동안, 이제 넓게 잡아 천년 동안 교회가 부당한 가르침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교개혁 시대 때 개혁이 된 건데, 그러면 이제 교회 중심에서 교회 중심 안 된다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보다 더 큰 권위, 성경을 놓고 성경 중심이라는 것을 끼워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중심된 삶,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체계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 중심이라는 것이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본래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 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조금 잘못 이해를 했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수리하고, 교회에 항상 와서 출석부 도장을 찍어야 되고, 매일 와서 매일 기도하고, 이것을 교회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 교회 중심은 목사가 전한 설교를 이해하고 사는 삶이 교회 중심의 삶이라. 그런데 중세 로마 교회는 사제가 되었잖아요. 목사가 아니라 사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설교를 안 했잖아요. 지금은 강론을 한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강론을 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순서가 설교를 한 뒤에 성찬을 하잖아요. 이거 매우 중요한 순서거든요. 그래서 설교 다음에 성찬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성경 중심이고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어떤 것이 권위의 근거에서 성찬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꼭 복음 선포가 있어야만 성찬을 하는 그러한 개혁된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적 성찬이라고 합니다. 좀 더 외람된 표현으로는 출장 성찬인데요.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교회가 규범화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아주 위급한 때 이제 그러한 것을 당회와 함께 협의해서 진행하는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원리 왜 사적 성례가 안 되는가? 그것은 우리들의 고백은 공동체 고백이거든요. 공동체 인준이에요. 반드시 예배 시간에 성례 세례와 성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교 개혁 때 구체적으로 형성되는데 교회 중심.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은 우리들이 좋은데 이 교회 중심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목사가 주일에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이해와 목사가 이해하고 있는 제시하는 복음 이해가 어떻게 융합이 되고 어떻게 보완이 되고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러한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 발언에서 말했다시피 목사보다 훨씬 더 성경 지식이 탁월한 성도가 청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정말로 정상적인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목사가 성경 지식이 가장 우등하고 성도는 좀 저등한 그러한 수직 계단적 관계의 예배는 일반적이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우수한 게 아니죠. 진짜 우수한 것은 목사의 성경 지식이 좀 낮고 성도의 성경 지식이 월등한데도 성도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겸손히 경청하고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구도가 교회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의 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개인의 도구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당하죠. 우리들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은사가 있는 것이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는 존재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섬기는데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 개발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은사를 개발할 때도 그 모범은 성경과 주일에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 멋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다가 이 창조 세계를 또 경작하면서 살다가 주의 부르심, 주께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합당하고 또 그것은 영광스럽고 완전한 일이라고 완전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본분이죠.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가끔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질문이 타당합니까?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이죠. 제가 이제 짧은 유튜브를 유튜브 쇼츠라고 하는 것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그것에 영상이 있어요. 어떻게 가스라이팅이 되는지 이렇게 하는 영상이 있는데 아주 저는 그 짧은 영상인데 가스라이팅을 금방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가스라이팅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에 대답할 때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나쁜 사람이지? 예.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가스트라이팅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질문과 부당한 질문에는 우리가 답변을 하지 않는 훈련. 또 저는 예수님처럼 다시 반문하는 훈련. 이것이 가스라이팅에 걸리지 않는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와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예수님 중요하죠.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함정에 걸리는 답이라요. 예수님과 교회의 중요성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인데 머리 없는 몸이 없고 몸 없는 머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비교해서 누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심각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전혀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몸인데요. 이렇게 제 손을 꼬집으면 손이 아프다고 말합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는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손이 아! 하자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산다.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뒤로 물리면은, 복음이 후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이름이 후퇴하는 아주 심각한 사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은 300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박해를 받은 뒤에 그분들이 하는 것은 보다 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지,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은 최근에 등장하는 사조예요. 교회가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일제시대 때, 그 유명한 그 일본 무교회주의자가 있었죠. 근데 이 무교회주의자들도 무교회주의면 공동체를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동체를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무교회주의자래요. 이게 논리가 설정이 됩니까?
논리가 설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가치는 우리들이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논리가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중심의 삶, 이것이 성경과 아주 밀접하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그 힘은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되는 것이 제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열심히 훈련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이 성경이 교회를 세웠고, 교회의 정경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꼭 이해를 해야 되죠.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죠. 천주교는 교회가 성경을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성경이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큰 차이점이죠. 교회와 성경에서. 그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한국에서 단체를 설립할 때도 똑같이 해요. 어떻게요? 단체를 설립한 뒤에 정관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관을 만든 뒤에 단체를 세웁니다. 무엇이든지 다 그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 설립한 뒤에 헌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7월 17일이 제헌절이지 않습니까? 그때 헌법을 만들었거든요.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달, 한 달가량의 갭이 있지 그 형성된 것이 모든 통념이에요. 근데 교회가 성경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교회 지상주의라 하는데, 그건 그 상식적이지는 않죠. 우리는 성경이 교회를 세웠다. 복음이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교회가 이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교회가 성경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성경에 근거해서 복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66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그리고 절수는 1189장. 이렇게. 우리는 광주에 살지 않습니까? 무등산은 1187m랍니다. 참 아쉽죠. 2m가 부족해서 89m가 안 돼요. 저는 좀 거짓말을 해서 우리 무등산을 1189m로 만들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는 1189m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약간 의미를 두고 두시는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1189m 고지의 산을 상당히 좋아하시죠. 그 산은 이제 밀양에 있거든요. 혹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1189를 좋아하니까 1189m 고지에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1189장이고 우리 절수는 제가 우리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사를 해놨는데 말했다시피 절수는 그래도 거의 일치를 해요. 절수도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어휘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차이가 많은 조사도 있어요. 그것은 영어 번역으로 단어를 개수했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말로 개수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또 조사가 붙어 있잖아요, 단어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어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쉽지는 않죠. 중국 성경은 또 재밌는 것은 띄어쓰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그 어휘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일치할 수 없습니다만은 1189장, 그 다음에 절수, 이런 것까지는 거의 일치를 합니다. 우리 말했듯이 이 장절은 계시적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절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계시적 권위가 없다는 것은 내가 1189장이니까 나는 2000장으로 다시 세팅을 하고 싶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은 1189장에 맞춰져서 성경을 공유, 소통하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런 것은 좀 그래서 안 좋죠. 연대기 성경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조금 안 좋죠. 왜냐하면 이것은 정경 폐열 순서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연대기에 맞춰서 재배열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성경은 연대기 성경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연대기 정리라고 말을 해야 되죠. 성경 본문을 연대기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정경 목록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경 목록이 구약 39권이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목록이 있단 말이죠. 이 목록이 계시인가?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39권을 결정하신 분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전에 애굽에서 편집된 그러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정경 목록을 정경으로 만들 것인가? 이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목록 순서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세기 주후 1세기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편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소라 4번, 지금 마소라 텍스트,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타낙, 유대인의 정경이 주후 1세기경에 편집이 되었거든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70인경 헬라어 구약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70인경 구약성경과 마소라 구약성경의 이 순서가 우리는 39권, 여기는 24권이에요. 근데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분량은 같아요. 순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연대기 성경은 또 다르게 연대기별로 성경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계시적으로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스터디용으로 해야 되니까 스터디로 할 때는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성경 연구라고 해줘야 되죠. 그래야 이제 우리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이걸 볼 수 있지. 성경 내용이 같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 이건 저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의 순서,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 순서, 그래서 가끔 순서대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 순서에 있는 어떤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 70인경의 저자들이, 번역자들이 이렇게 세팅했는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구약의 목록들이 어떻게 목록화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70인경이 있어서 이 70인경의 번역은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지금 모세 오경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약간 개괄적인 지식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70인경과 마소라 텍스트가 모든 게 같아요. 70인경도 같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같아요. 문제점은 마스라의 책 제목은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하는 것도 누가 그걸 정했겠습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 제목을 70인경 사람들이 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번역해서 우리들은 제네시스를 번역해서 우리는 창세기 이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제네시스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70인경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마소라 텍스트는 베레시트라고 해서 책의 첫 번째 단어가 그 책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 제목, 이 정경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정경 제목도 매우 오묘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목사님들이 타야 될 차는 어떤 차를 목사님들이 타야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은 제 1번 그레이스를 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은혜의 백성이니까 제 2번 창세기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저는 창세기를 타고 다녀야 된다. 스타렉스는 좀 우리들이 뭐 스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적으로 창세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러한 좀 성경적인가요 이것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목사님의 차 이름을 모르는데 갑자기 우리가 나이 먹으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그 선배님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창세기를 타고 다녀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목사는 창세기를 타고 다녀야죠. 자,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차 이름에서 저는 이제 그 그레이스도 많이 타고 다녔는데 그레이스를 타고 다닐 때마다 왜 이 회사는 이 차 이름을 그레이스로 만들었을까 참 이해를 못하면서 좀 다른 이유를 해주지.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은혜롭게 그레이스를 얼마나 많이 타고 다녔습니까? 지금은 스타스럽게 스타렉스를 타고 다니니까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죠.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스럽게 창세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 시계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들은 어떤 시계를 차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파와 오메가를 좋아하니까 오메가 시계를 차고 다녀야 좀 더 성경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속옷은 저는 칼빈을 좋아하니까 칼빈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네시스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농담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 이름을 짓는데 참 아쉬운 이름도 많고 좋은 이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에쿠스에서 제네시스로 바뀌는 건 참 특이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에쿠스는 오메가고 제네시스는 알파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아무튼에 이 정경의 이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지어졌고 모세오경 그 마소라 텍스트는 이제 첫 단어를 정한 것입니다. 누가 더 정당할까요? 이건 알 수가 없다고요. 그냥 우리 기독교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온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것이 유대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산물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물이죠. 반면 마소라 텍스트는 주후 1세기경에 형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소라 텍스트는 헬라어를 안 쓰기 위해서 만든 히브리어예요. 지금도 히브리어를 이제 마소라 사본에 의해서 히브리어를 지금 발음하고 있는 것이 현재 히브리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텍스트를 계속 읽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신비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우리는 퀴리오스, 주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이 참 특이한 번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번역은 여호와, 그리고 신약 성경은 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영어 성경은 구약도 로드, 신약도 로드, 이제 대문자만, 문자만 크게 바꿨지 소리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한글 성경도 구약을 그 주 번역이라 하거든요. 주로 번역하려다가 몇번 좌절이 됐죠. 그래서 지금도 주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볼때 70인경 전통을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뺐기 때문에 뭐 신성 뭐 이건 그렇지 않고, 여호와라는 음가가 굉장히 모호한 음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책 이름의 계시성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70인경은 주전 2세기, 그 마소라는 AD 주후 1세기, 1세기에 형성되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 70인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 이책 제목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팁은, 우리들은 참 그렇습니다만 애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표준어는 예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애굽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언어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표준어라 할지라도 다수의 사용자가 이렇게 사용하면 언어는 변화가 돼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에세이를 보면 애굽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변화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었다. 우리 성경책도 다 애굽으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저는 좀안 좋다고 생각해요. 애굽이 맞거든요. 우리들이 될수 있는 대로 음가를 정확히 지키는 훈련도 필요한데,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애굽이라고 쓰는 거죠. 왜냐하면 다 그렇게 쓰시니까. 근데 본래 표준어는 애굽이 맞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이제는 미국은 미국이란 말로 정착이 되어 있죠. 태국도 거의 정착이 되어 있고, 영국도 그렇게 쓰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바뀐 말들은, 네덜란드는 이제 화란이라고 거의 안 쓰고, 스위스도 서서라고 거의 안 쓰고, 스페인도 서바나란 말을 거의 안 쓰고, 그러죠. 이집트도 애굽이란 말을 거의 안 쓰죠. 그리고 페르시아도 바사란 말을 거의 안 쓰고, 거의 이제 그것을 음가로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는 음가가 태국, 미국, 그 다음에 영국, 이런 거죠. 옛날에는 프랑스도 프랑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독일도 저만이라고 바꾸지 않고 쓰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언어 사용이 상당히 불규칙하죠. 선택적으로. 잉글랜드라고 하지 않고 영국이라고 하고, 프랑스라고 하지 않고 프랑스라 하고, 이탈리는 이태리라고 하지 않고 이탈리아라고 하고, 이렇게 그리스는 히랍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불란서에서 프랑스로, 서서에서 스위스로, 애굽에서 이집트로, 이렇게 언어의 음가가 변이 되었고, 우리는 아직도 애굽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언어로 애굽이 정착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옛날 고어에서 애굽, 서서, 서바나, 이태리, 불란서, 화란, 영국, 독일, 이러한 음가들의 변이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는 애굽이라는 말이 성경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끔 이걸 이집트로 바꾸자,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가끔 있죠. 우리들이 이제 성경의 어휘들이 일반 교과서 어휘들로 바꾸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죠. 그것도 뭐 나쁜 의견 아니다마는, 저는
구호적 표현을 교회가 갖고 있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뭐 지금 현재 그것을 독특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유지되어 왔던 일종의 전통이지 않습니까? 그 전통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만의 언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어휘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도 지식의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휘폭이 넓어지는 계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저는 고어에 대한 사용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어적 표현들을 우리들이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도 이제 그러한 하나의 팁이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 구약성 마수라 사본과 70인경이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밑으로서부터는 이제 마수라 사본은 느비임, 타, 나크, 크, 케투빔, 느비임, 케투빔에서 여기는 성문서, 여기는 예언서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이 정경 순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마수라 텍스트하고 이 70인경의 정경 목록이 완전히 달라요. 내용은 같아요. 내용 분량은 같은데 순서가 달라요. 그리고 순서가 결국은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70인경과 마수라 텍스트에서 간략하게 나오는 사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것은 이 모세오경은 특이하게 우리 한국 교회에 중요한 분기점을 준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저작성, 출애굽의 기적성 이러한 것을 놓고 우리 한국 장로교는 분열을 한그 과거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모세오경에 대한 저작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역사적인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비평주의에서는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 후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후기에 이스라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편집한 문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죠. 어느 것이 맞을까요? 증명이 어떤 것이 될까요? 근데 우리들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모세의 저작성을 인정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다.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다시 현대주의에 들어와서 그러한 것이 또 변화가 됐죠.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가 맞는데 100%가 아니다.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 보수주의 중에서도 모세가 100%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죽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여호수아가 썼다고 우리들이 그 많이 생각을 해요. 저도 저는 이제 모세오경을 유재원 교수께 배웠는데 유재원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타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여호수아계를 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친한 목사님이 그 블로그에다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썼다고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계신데 자기의 죽음 후에 대해서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당신은 100%를 모세가 썼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뭐 아주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99% 모세, 1%는 여호수아.
모세 오경의 저자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최목사님인데, 최목사님께서는 100% 모세가 썼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제 보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보적인 견해에서는 1%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1%를 모세가 썼고 나머지는 후대가 편집을 시켰다. 그러니까 1% 모세의 저작성, 2% 모세의 저작성, 이렇게 50%를 기준으로 해서 51%를 모세가 썼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그러한 그 이론들이 현대에는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구체적인 신학 분별을 위해서 몇 퍼센트를 모세가 썼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정확한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것에서는 신명기 30 마지막 부분까지는 허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99% 모세가 썼다. 여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지금 현재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에 있는 히브리어와 모세 시대의 히브리어는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그 고려 시대를 우리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고려 시대의 음가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그런 삼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었을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의사소통을 못했을 확률이 의외로 높다는 것이죠. 백제 사람과 신라 사람, 또 고구려 사람이. 그러면 우리들이 그 역사를 한 역사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고대의 음가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소라 텍스트에서 훈련된 히브리 음가가 모세, 주전 15세기에 있었던 모세의 음가라고 확정할 수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 음가를 기준으로 해서 고대의 문서들을 탐구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이제 모세가 썼다. 우리 99% 혹은 100% 모세가 썼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모세가 썼을 때는 출애굽 했을 무렵에 썼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연도는 BC 15세기로 본다. 그것은 우리 앞에 말했듯이 BC 6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쭉 계산을 해보면 솔로몬 성전 기공할 때 480년 전에 우리들이 나왔다. 이걸 기준으로 역산을 하면 주전 15세기가 1400년대가 되니까 주전 15세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간략하게 제시를 할수 있겠고요. 말씀했다시피 주전 12세기 설도 있는데요. 300년 차이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도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간 이해는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차축시대라는 말을 했어요. 차축시대라는 말은 우리가 BC 605년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무렵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00년에서부터 200년까지를 차축시대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이전의 역사는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이제 시간에 약간 의미가 시간을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밑에는 시간을 정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300년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BC 15세기 설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세의 저작성을 갖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기록이 있다. 이런 예수님의 증언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신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신화화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모세는 120세를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20세의 모세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는 40년을 궁중에서 사셨고 40년을 광야에 사시고 80세에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 80년 생애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80세에서부터 120세의 생애만 모세오경에 집중되어서 기록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들 간략하게 33세를 사셨다고 하는데 30년 예수님 생애가 기록되지 않아 있어요. 3년의 생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의 그 공생애, 3년이 중요하냐, 30년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30년이 중요하겠어요? 3년이 중요하겠어요? 시간의 등가성을 말하면 30년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등가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해요. 그러나 자유주의 학자들은 시간의 등가성을 인정하거든요. 시간의 등가성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 3년의 그 생활을 기록한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는 말에 대해서 후대 저자들이 신화화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논리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복음서 이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현대주의 신학을 이해할 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근거, 성경 본문에 근거한 신학이 우리의 신학이고 현대 신학은 성경 본문을 평가하는 외적 수단.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성경을 평가하고 현대 신학은 인간 이성, 시대 정신이 성경을 평가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거꾸로 성경이 교회를 평가하고 성경이 시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부정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세상을 평가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 성경이 세상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를 성경에 투영시켜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 두 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는 이제 루터는 그 결과를 십자가로 귀결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답이 뻔해서 단순한 것 같죠. 좀 아쉬움이 있지만 너무 처절하고 그 가슴 아픈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몸부림이에요. 그러나 칼빈은 좀 더 객관적으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나오는 표현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러한 성경의 훈련을 잘 한다면 좋겠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저자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세가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저 사람들은 모세가 썼다는 말을 안 믿지? 이렇게 예수님 말을 안 믿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신학을 잘 모르는 거죠. 신학자들은 성경이 기록된 것을 신뢰하지 않는 방향에서 신학을 하거든요. 그것은 레이 마루스라는 사람이 처음 제언을 했어요. 이 라이 마루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서에 제시된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후로 자유주의학자들은 그거에 근거해서 성경이 아닌 역사에서 예수님을 탐구하는 것이 역사적 예수 탐구이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 탐구가 매우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 탐구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죠. 성경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탐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연구를 하죠.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예수를 연구하는 것과 성경에 매여서 예수를 연구하는 것이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들이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확정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칼빈은
그걸 근거해서 모세 오경의 저작설에 모세성은 모세가 자기 누이의 치부들, 형님의 치부를 잘 드러냈다. 자기 아내의 실수, 이러한 것들을 잘 드러냈기 때문에 그 모세의 저작성에 대한 신빙성, 이런 것을 두기,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역으로 모세가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했지 않겠냐,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오경을 잘 읽으면, 모세의 말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도록 되어져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잘 읽으면 예수님을 믿도록 되어져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모세에 대한 소개예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마스라 텍스트는 그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에서 말했거든요. 여기도 유대인 귀열이니까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성경을 편집했어요. 그런데 이 마스라 텍스트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을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본을 편집, 문서를 편집한 거예요. 참 특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70인경에 좀 더 잘 부합되는 특이한 역사적 산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세오경을 열심히 그 읽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잘못됐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정하고 훈련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부합되도록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가능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우리들은 이제 창세기는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뭐 굉장히 쉽죠. 1에서 11에서 12에서 50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이 요셉을 처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족장이 몇 명이냐 했을 때 족장을 4명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크니까요. 근데 저는 족장은 셋이라고 제가 어떤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요셉이 얼마나 훌륭하냐, 근데 왜 너는 족장을 3명이라 말하냐. 제가 아니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3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했다면 4명으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3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성경의 전례를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곧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분이 너무나 훌륭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창세기 보면 이 야곱은 요셉과 등급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두 지파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라요.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는 요셉을 축복하지만 결국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를 이루고 레위 지파가 열두 지파 계수에서 빠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지파를 이루겠습니까? 그것은 삼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 그걸 금방 이해할 거예요. 항렬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 야곱이 항렬을 바꿔줘요. 그래서 두 손자에게 아들의 축복을 해주면서 항렬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이걸 알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몸이 같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 그리고 요셉과나 되고, 이삭만 가장 오래 사셨고, 이름도 바꾸지 않고, 아내도 한 분이시고, 아주 특이한 분이 우리 이삭이죠. 근데 그래서 이세 분 중에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것이 많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죽기도 하셨고, 아내도 한 분이고, 또 이름도 바뀌지 않고 가장 오래 사셨고, 가장 뭐 보면 순탄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삶이 이삭의 삶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예표적 해석이라 하거든요. 모형론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도 기독론 중심적 해석의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러나 진짜 기독론적인 해석은, 그러한 해석이 모형론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기독론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그 부지 중에 이렇게 천사들이 왔을 때 대접을 해드리잖아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주님을, 천사를 영접했다, 이건 부지 중에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현현들, 천사의 현현들을 거의 모두 성자의 현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통주의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야, 네가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냐, 이렇게 꾸지라잖아요. 꾸지람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처소에 방문하시는 그 천사들로 우리 정통파들은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기독론의 그 하나의 해석이고, 또 이제 가장 구체적인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훈련체가, 그 의미, 그러한 것들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들은 출애굽기 1장, 여기 11장, 여기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 부분인데요. 이것은 본래 성경 본문의 의미에서 약간 목적이 이탈하는 거죠. 성경은 진화론을 지지하거나 창조론을 지지하는 목적이 없다고 말씀해야 되거든요. 이 성경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영적 훈련의 교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여기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편 역사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부터는 노아의 사계절까지 등장하는 거잖아요. 노아 이전에는 사계절이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론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 이전에는 사계절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노아 언약에 있는 사계절을 근거로 해서 이전에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이 추론과 성경의 명시적 제시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추론은 또 다른 추론으로 이어지거든요. 추론이 계속되면 그것이 사변이 돼요. 사변은 싸움을 낳고, 사변에서 싸움이 나서 또 다른 사변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답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변이 일어나면, 사변의 싸움이 일어나면 반드시 거꾸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합의를 하면 아름다운 협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7세기 잉글랜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작성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의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의견들을 합의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문장을 만드는 것은 합의되지 않으면 성경 본문대로 표현한다. 이렇게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언약 부분에서 가장 합의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 부분에서는 매우 간략하게 문장을 써놨어요. 그것은 뭐예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쓰려고 해서 성경에 명시된 내용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해서 추론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추론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생각이 분화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충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을 한번 해봐야 되고, 이제 우리들에서 이제 그 방주라는 단어,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이 방주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선하고 방주하고 다르다 이런 거예요. 배하고 방주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방주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죠. 방주하고 배하고 다른 점은 배에는 키가 있어요. 키, 우리말로 운전대라고 하는데 그 키가 있고, 방주에는 노도 없고 키도 없어요. 그것이 방주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우리 교회를 하나의 모형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오직 주님의 바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에는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있는 재밌는 부분이죠. 우리는 떨기나무, 김승학 장로님이 쓴 떨기나무로 말미암아 출애굽 시내산 장소를 지금 다시 설정에 대한 의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했듯이 이 공간을 이해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란 광야가 어디냐, 미디안 광야가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 이러한 공간 감각은 계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재밌는 요소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론 라이어트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김승학 장로님이 그쪽 방문을, 그쪽 지역을 탐방했고 그쪽 지역이 개방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크리스천 순례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된, 사우디가 개방을 한다고 김승학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말로 시내산인가, 라오즈산이 시내산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탐방을 하면서 한번 또 보는 것도 출애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재밌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것이 문제냐면, 이제 지금 우리도 여기 예멘 땅인데 아주 복잡한 땅인데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홍해라고 합시다. 여기는 스에즈만이고 여기는 아카바만이거든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기를 출애굽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레드시 해서, 이 레드시가 홍해인데 다른 말로는 갈대바다라고도 된다 해서 자유주의 학자들이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갈대바다 발목 한데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떤 분들이 갈대바다를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발목에 차는 그 갈대바다에서 그 많은 애굽 군대를 수장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말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바다가 아닌 이쪽에 어디 갈대바다를 건넜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비평주의이고, 이제 여기
아카바만을 홍해라고 해서 이쪽에서 일이 건넜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시내산이 여기 있으면 그래요. 현재 시내산은 여기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내산 위치가 최후기에 재밌는 그 고고학적인 논란이 현재 있고요. 우리는 그 시간이 좀 돼서 출애굽에 있는 그 십계명, 출애굽기 2장 20장에 있는 십계명,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 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패를 40년의 방황 끝에 그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20세 이전에 있는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제 모세오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또 연구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출애굽은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지었고 이 성막은 또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 회막. 그래서 이 만남, 하나님과 백성이 만남. 여러분은 하나님과 백성 만나는 걸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신명기 19장, 18장을 보면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 백성들은 모두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떠밀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언약을 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모세를 민수기 때 반란을 모세의 말을 불순종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민수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반란한 그 성인들이 다 물갈이 되고 어린애들이 성장해서 새로운 구성체를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구성체는 반란하지 않나요? 다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를 전폭적으로 믿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정전을 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죠. 그런데 교회가 무엇이냐를 좀 실감 있게 말하는 것이 이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레위기는 제사와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론의 제사장, 아론 계열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것도 이제 민수기에서 고라당이 왜 아론 계열만 제사장이 되냐, 우리도 레위지파인데 제사장이 되면 안 되냐라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다 죽었지 않습니까? 고라당의 반역도. 그건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했는지 그건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해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급이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만 하나 재밌는 예화를 들으면 우리들은 계륵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계륵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닭갈비라는 표현이거든요. 먹자니 먹을 거 없고 안 먹자니 맛있는 그러한 것이 닭갈비라고 해요. 그것을 조조가 말을 했거든요. 조조가 아 계륵 같다 하니까 밑에 있는 장수가 그 말 다 못 알아듣는데 한 장수가 알아듣고 후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조조가 그 장군을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지만 지도자는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는 자기 말에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 탐욕적인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를 그냥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이지 기분 나쁘다고 코라의 반역을 일으키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 됨을 그대로 유지된 것이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나타난 내용이고, 이제 이들의 최종 모압 언약이 있는 것이 신명기에 나타나는데요. 이 신명기에는 두 가지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대표적인 거. 첫 번째, 모세가 나보다 나은 선지자가 나올 테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믿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따라서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모세의 오경과 자기의 실체, 모세의 오경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시한 것이고요. 또, 나무에 달린 자는 그날 죽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들은 나무에 달린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명기 말씀에는 그날 죽는 것을 말씀해요. 그날 죽여야 된다. 그런데 로마가 십자가의 법으로 나무에 달릴 때 로마의 법은 그날 죽이는 법이 아니거든요. 몇날 며칠을 나무에 매달아서 고통스럽게 죽이는 법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그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새 강도도 모두 다 그날 죽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나무에 달린 세 명의 사람 중에서 한 분은, 가운데 달리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고 한 분은 예수님을 따라서 낙원에 가셨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해서 저주의 자리에 갔다는 것이 그 나무에 달린 세 사람의 특징이죠. 모두가 다 나무에 달려서 저주의 죽음을 당했고, 그 신명기 말씀처럼 그날 죽은 저주의 죽음이지만, 한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한 분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계시고, 한 분은, 한 사람은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이 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의 저주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신명기에서 말하니까, 우리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과 나무에 달려 죽이는 방법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형벌, 나무에 달려 죽는 십자가 형벌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원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형벌인 거짓 선지자의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주님이고, 그것을 이 사울이 알게 되니까 우리 민족이 주님을 죽인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얼마나 통탄하고 가슴이 아파고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건 로마서에 처절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죽인 민족으로서 거기에서 먼저 믿은 자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그것이 끝나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작업이, 예수 믿지 않는 세력의 작업이,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마소라 텍스트를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소라 텍스트가 우리에게는 매우 긴장되는 사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서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정립한 그런 아주 큰 공로자이기도 하지만, 그 히브리어가 회당에 자리 잡게 된 이유는 70인경이 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반대급부. 70인경이 읽혀지면은 예수를 믿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용이한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가 어떻게 보면 사흘가 되지 않고 다시 잘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우리들도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상당히 신어라고 봐야 되죠. 헬라어는 상당히 고우고, 이러한 언어적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적 특성 때문에 이 언어 체계를 완전히 분석해 가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언어 체계를 완전히 분석해서 진리를 알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으로는 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로움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유력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개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시간인데요. 앞에 서두가 길어서 조금 짧게 진행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더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